서대문구는 그동안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주거 취약층을 위해 청년주택을 지어왔습니다. 준공을 앞둔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청년주택은 반려견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특화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거실과 방 하나로 구성된 공간. 화장실로 들어가는 입구엔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반려견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든 펫도어. 바닥은 반려동물이 미끄러져 다치지 않도록 고무 재질의 러버 시트를 깔았습니다. 청각에 예민한 반려견을 위해 초인종이 아닌 빛을 이용한 초인등이 설치됩니다. 배뇨등으로 인해 벽지가 오염될 경우 교체가 용이하도록 몰딩 하부를 상부와 분리해놨습니다. 1층에는 거주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과 함께 반려견 산책 후 씻길 수 있는 세족시설도 갖추었습니다. 서대문구 5호 청년주택인 북가좌동 견우 일가의 모습입니다. 이번 달 준공 예정으로 하반기에 입주자 모집을 거쳐 연말 입주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1,000만 가까이나 된다고 할 정도로 많고요. 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주택을 검토하면서 이 청년 중에도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친구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청년들이 좀 쉽게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이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연면적 475.69제곱미터로 총 12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입주 대상은 반려견을 키우는 만 19세에서 37세 이하 1인 청년 가구입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70%인 185만 원 이하입니다. 임대 가격은 최대 주변 시세 50%로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서울뉴스 이재원입니다.